에세이 쓰는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,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, 주제 중에서 몇 가지 좀 피해야 될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, 한 대략 세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가장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, 가장 많이 이제 주제로 얘기하는 게, 뭐 한국 문화, 전통, 아니면 조부모, 뭐 이런 부모님, 조부모님, 가족 얘기예요. 근데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에요. 얘기예요. 학생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.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써와라, 뭐 이런 주제에 대해 써와라라고 하면은, 내가 몇년 전에 한국에서 건너왔을 때 이랬는데부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배경, 내가 문화적인 차이. 근데 그건 굉장히 진부한 주제고, 어떻게 보면은 모든 외국인들이 다 느꼈을 만한 거기 때문에, 저는 에세이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은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. 뭐 정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, 아니면은 뭐 외할아버지와 할머니, 뭐 부모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, 그 이상한 건 아니니까. 뭐 그런 질문도 있으니까, 너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,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진부해지기 쉽죠. 할 얘기 우주가 없으면은, 뭐 한국 문화, 한국 문화, 한국에서 온 모든 학생들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뭐 이제 느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너무 좀 흔한 그런 주제가 되기 쉬워서 그건 진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많이들 써요. 근데 뭐 우리 할머니가, 뭐 할아버지가 뭐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오시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. 근데 조금 내가 메인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되니까, 뭐 문화적이든,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어필해 가고 싶건, 아니면 외국인이니까 이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,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주제는 아니에요. 신박한 새로운 주제는 아니라고 봐요. 그게 첫 번째.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,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했고, 얼마나 힘든 것을 했고, 얼마나 어려운 리서치를 했고,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저도 알겠는데, 그런 의지가 조금 과하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, 내가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 Common App에서 적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에세이의 목적이 아니에요. 에세이는 정말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, 이 학생이 정말 이상한 애가 아닌지, 이 학생이 공부 잘하고 GPA 이렇게 받고 뭐 SAT 이렇게 받고 하는 거는 다 알겠는데, 정말로 막 정말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지, 정말 이 학생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, 아니면 성숙도 같은 것이 있는지, 그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했고, 내가 이 대회를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, 그 대회 과정에서 얼마나,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, 글쎄, 그게 그렇게 좋은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요. 또세 번째로는,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,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가을에 쓰잖아요. 시니어 되는 가을. 그래서 보통 여름 때 쓰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을 쓰는 게, 저는 굉장히, 잘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주제라고 봐요. 왜 그러냐면,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떤 지적인 어떤 성장을 했고, 뭐 어떤 성숙을 했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, 공교롭게도 에세이 쓰는 시점에서 뭐한달 전에 그런 경험을 할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.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,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쓸 얘기가 없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. 얼마나 지적으로 지루하고 성장 없는 시기를 보냈길래 지지난주에 내가 여행 갔는데 이 얘기를 하나. 이런 그런 게 있어서, 저는 여름방학에 있었던, 뭐몇달 전에 있었던, 아니면 뭐 내가 어디를 가서 있었던, 이런 얘기는 조금 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다. 아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,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나예요, 나. 나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거든요.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여름에 뭐 모로코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봤다. 와, 한국 문화랑 정말 모로코 문화랑 다르구나.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의 얘기를 안 하고, 나의 어떤 내가 한 거, 내가 경험한 거, 이것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단편적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좋은 예라고 하면 뭐 굉장히 많죠.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최근, 몇년 전에 어떤 에세이를 지도하면서 했던 학생인데, 그 학생이 레슬링을 했어요. 학교에서 레슬링을 했는데, 이 학생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해서 몇 가지를 골랐었는데, 레슬링에 대해 쓰고 싶대요. 레슬링으로 합격한 건 아닌데, 근데 이 학생이 자기는 그왜 레슬링을 하다 보면은 그 체급을 맞춰야 되잖아요. 그럼 몸무게를 빼야 돼요. 살을 빼야 되는데, 체중을 빼야 되는데, 그 체중 컷하는, 뭐 웨이트 러스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. 근데 써왔는데, 저랑 이제 우리 컨설팅하던 그 하버드 나온 선생님이랑 같이 봤는데, 너무 밋밋한 거예요.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디테일하게 썼는데,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주제랑 똑같이 동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냈던 게 뭐냐면, 이 학생이 여자 1년 위에 있는 상급생하고 여자 학생하고 레슬링을 했대요. 붙어보라고 해가지고. 근데 졌다는 거예요.
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, 그 우리 컨설팅한 선생님도 동일했었는데 그 여자 학생한테 지는 게 훨씬 더 재밌는, 훨씬 더 인트레스팅하고 이 학생의 어떤 뭐랄까요? 성숙함.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느꼈고, 물론 여자한테 지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훈 더 힘이 세니까. 근데 그 과정 두 번인데 두 번 졌대요. 근데 그 과정을 썼으면은 오히려 훨씬 더 흥미로운 에세이지 않을까. 왜냐면 에세이는 일단 읽기 재밌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막 웃기란 얘기가 아니고 흥미로워야 돼요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할아버지가 1953년에 북한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밖에 안 가져왔는데 여기 와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고, 이거 얘기하는 건 정말 지루하거든요. 심지어 이건 자기 얘기도 아니야.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여자 학생한테 지면서 그걸 설명하고 또 도전했는데 또 졌다.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여자한테 졌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러지 않았다든지 이런 뭐 새로운 퍼스펙티브 같은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나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굉장히 진부한 에세이가 돼버린 거예요. 그 학생이 내가 막 하면서 몇 바퀴 더 돌면서 막 침 뱉고 침 계속 뱉거든요. 물도 안 마시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목이 타들어가고 막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거를 쓰니까 사실은 그건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조금 아쉬운 주제였고 또 좋은 주제도 동시에 있었던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좋은 질문,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재밌는 에세이 주제는 그냥 나에 대한, 나의 생각에 대한 게 가장 좋아요. 문제는 학생들이 나의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성을 보여주면 되거든요.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. 이 학생은 실제로 과거에 하버드를 간 학생이에요. 이제 굉장히 또막또막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뭐에 됐었냐면 자기의 작은 키에 됐었어요. 그래서 첫 줄이 그걸로 시작해요. 뭐 데니 디비토라는 배우가 있는데 데니 디비토는 150이었고 찰리 씨는 몇 센치였고 누구는 몇 센치였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. 그리고서 나는 몇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은 몇, 그 키 얘기로 한참 얘기를 해요. 그러다가 결국으로는 뭘로 끝났냐면 우리는 작을지 몰라도 이것보다 더 작아지진 않을 것이다. We'll never be shortened. 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컴플렉스를 한국 같으면 장점을 얘기해야지 왜 단점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사실 단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, 나의 단점에 대한, 내가 바꿀 수 없는 단점에 대한 나의 어떻게 그에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런 에세이가 좋은 거고,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마찬가지로 내가 굉장히 숨기고 싶은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웃기게, 아니면 재밌게, 웃기지 않아도 재밌게, 아니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니면 희망적으로 재해석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됐든 자기의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다르게 본다. 이게 좋은 주제거든요, 사실. 그리고 나만의 그런 관점을 통해가지고 이 학생 굉장히 흥미롭다. 굉장히 재밌는 학생이네.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항상 단점 아니면 실패, 성공이 아니고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생각을 해요. 그게 사실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보면, 우리가 솔직히 책 같은 걸 사서 본다 하더라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억 벌었다 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천억을 날리는 과정을 본 거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경험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다고 봐요. 나의 어떤 부족한 점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다.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학생이죠.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게 대학 원서고 이게 내 대학교에서 내 유일한 목소리니까는 다 잘하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재작년에 무슨 대회를 나가서 거기서 막 2,000명짜리 대회 나가가지고 내가 2등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게 돼요. 그리고 본인의 어떤 액티비티나 수상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recommendation에서 나올 수 있고, 오히려 그런 장점은 recommendation, teacher's recommendation이나 counselor recommendation에서 나오는 게 맞죠. 본인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으면 나만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죠. 우리가 인터뷰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. 인터뷰도 사실은 똑같은 조언입니다. 지금 인터뷰가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는다고, 지원자 수가 너무 많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인터뷰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녹화해놓은 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포인트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싶은 이 학생이 얼마나 interesting한 학생인가, 얼마나 dynamic하고 vibrant하고 stimulating하는지 이거를 보고 싶은 건데 학생들은 자꾸 막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